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격적인 대학 입시 과정은 11학년 때 시작하지만 원서를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일찌감치 치밀한 전략을 수립해서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수많은 우수 지원자들 사이에서 나의 원서를 돋보이게 하는 것은 전략을 세우고 수년간 노력한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아이비리그를 비롯한 탑 대학이 드림스쿨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버드대, 스탠포드대, 프린스턴대, 예일대, MIT 등 최고 대학에 합격하려면 원서를 작성하기 한참 전부터 공을 들여야 합니다. 심지어 가장 재능 있고 자격을 갖춘 학생들도 대학 지원 과정을 완성하기 위해서 투자해야 하는 시간의 양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탑 대학에 지원하면서 나의 원서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계획을 세우고 입시 준비 과정을 일찍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탑 대학 입시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훅입니다. 훅이란 입학사정관의 눈을 잡아끄는 요소를 의미합니다. 수천 또는 수만 명의 우수한 지원자들 사이에서 나의 원서가 입학사정관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특별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훅의 바탕은 관심과 열정입니다. 내가 어떤 것에 특별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파고들지 않는다면 훅을 개발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훅을 개발하려면 시간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학생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관심사를 탐험하면서 최대한 빨리 관심사를 파고들어야 훅을 개발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9학년 때부터 학생들은 학교에서 다양한 수업을 듣고 클럽 활동을 하고 커뮤니티 봉사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몇 년에 걸쳐서 가장 관심 있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하면서 과외 활동 또는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시간과 노력을 늘려야 합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임하면 과외 활동이나 봉사 활동에서 리더십의 기회를 가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훅을 드러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독립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10학년, 11학년 또는 12학년 1학기 때 학생들은 자신의 열정을 토대로 커뮤니티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창안해야 합니다.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드는 일에 기여한다면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진정한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리더십을 갖추었다는 것을 대학에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비리그를 비롯한 탑 대학들이 원하는 요소입니다. 이런 프로젝트에는 과학 리서치, 비영리단체,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 스타트업 비즈니스 등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몇 달에 걸쳐서 계획하고 분명한 목표를 설정한 뒤에 한 단계 한 단계 실천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문서로 기록해 두는 것을 잊지 맙시다.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난관에 봉착할 수 있는데 이런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하고 목표를 이뤘는지 기록해 둔다면 나중에 에세이를 쓰거나 대입원서에 정확한 사실을 기입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12학년 가을학기에 대입원서를 작성할 때 학생들은 다양한 리소스를 통해서 지원할 대학 리스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대학 랭킹을 매기는 모든 기관은 각자 고유한 기준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기관별로 랭킹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한인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US News and World Report 대학 랭킹은 학업적 명성과 졸업률 등 학업의 질과 관련된 측정 기준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에 비해 경제 전문지 포브스의 랭킹은 재정적인 기준, 즉 투자 대비 수익률, 평균 학생 용자 금액, 졸업생 평균 연봉 등에 중점을 둡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학업적 위치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관심이 있는 대학의 최근 합격생 프로파일과 비교해서 자신의 합격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하고 Reach, Target, Safety School을 골고루 안배해서 지원 대학 리스트를 짜야 합니다. 만약 특정 대학이 나의 GPA와 표준시험 점수가 최근 합격생의 중간 50% 안에 든다면 그 대학은 Match, 즉 Target School입니다.
만약 나의 점수가 75%일보다 높다면 그 대학은 세이프티 스쿨이고 점수가 25%일보다 낮다면 그 대학은 합격 가능성이 낮은 리치 스쿨입니다. 보통 학생들은 10학년 봄학기까지는 SAT와 ACT를 보기 위해서 필요한 수학 과정을 마칠 것입니다. 그 무렵 SAT 그리고 ACT 연습 시험을 풀면서 점수가 얼마나 나오는지 점검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원하는 대학에 지원하고자 목표 점수에 도달하기 위한 스터디 플랜을 짤 것입니다. 탑 대학이 목표인 학생이라면 ACT에서 34점 이상, SAT는 1550점 이상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표준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연습시험에서 얼마를 받았는지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집니다. 원서를 완성하는 것은 대학 입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적은 시간을 투자하는 단계입니다. 그동안 노력하고 헌신해온 시간과 비교하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12학년 직전에 여름방학에는 에세이를 쓰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무엇을 소재로 쓸 것인지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초안을 쓴 다음 수정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몇 주 동안 심사숙고해서 원서에 들어갈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어떻게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탑 대학에 합격하려면 전략과 계획을 최대한 빨리 수립해서 단계별로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육전문 컨설팅그룹 어드미션 메서스 진아킴이었습니다.